현대판 적벽이 등장했다. 최근 미국에서 공개한 한 위성 사진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필리핀 해상의 중국배 220척가량이 서로 결박해 서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배들은 놀랍게도 일주일째 저 위치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25일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이를 두고 우리는 정말 우려스럽다. 어떤 나라라도 그 정도의 숫자의 선박에는 우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측은 이 선박들에 중국의 해상 민병대가 승선 중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필리핀 국방장관은 21일 암초 지역에서 중국 선박들은 떠나라고 요구했고 외교장관도 중국 측에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은 해당 선박들은 민병대가 타고 있는 배가 아니라 어선이며 거친 파도를 피해 정박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필리핀은 청명한 날씨에도 암초 부근에 떼져 있었던 중국 선박은 어로회동은 보이지 않았다며 항해 안전에 대한 위험과 해양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중국은 이 암초 지역이 중국 영유권 지역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을 그어 90%가 자국 영해라고 주장해왔던 중국은 어선을 빙자한 민병대를 동원해 배치해 놓은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미국은 중국은 다른 국가들을 겁주고 도발하며 위협하기 위해 민병대를 동원하고 있으며 이는 이 지역의 평화 안보를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베트남도 다바오 다우라고 부르는 해당 암초에 중국 선박들이 정박 중인 것은 베트남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필리핀은 미국과 베트남과 연대해 중국에게 항의했으나 중국은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자 필리핀 두테르테가 중국 선박 220척을 몰아내겠다며 비장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도입한 FA-50PH 경공격기입니다. 필리핀 국방부는 이 한국산 경공격기를 띄워서 220척의 중국 선박 즉각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미사일 호위함 두 척도 중국 어선을 견제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필리핀은 그동안 남중국해에서 확장해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의 무기들을 도입해왔는데 이번 기회에 그 힘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필리핀 공군은 FA-50PH를 도입하기 전까지는 제대로 된 전투기가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FA-50PH 12대를 한국과 계약했고 2017년까지 모두 인도받았습니다. 한국 FA-50PH를 도입한 후 이슬람 반군 소탕작전을 투입해 정밀 폭격으로 큰 성과를 내자 당시 경공격기에 부정적인 두테르테는 한국이 만든 FA-50H가 폭탄을 퍼부어 적군들을 소탕하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필리핀은 FA-50PH 12대를 추가로 한국에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한국 무기를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팔아서 남중국해를 불법으로 빼앗으려는 중국을 견제하고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의 확장은 우리나라 어업에 큰 피해를 주고 바닷길을 전부 중국이 장악하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국은 남중국해를 장악해 무리하게 영토를 넓히려고 하고 있는데 중국 어선들은 오래전부터 많은 국가들에게 우려의 대상이 되었고 우리나라에게도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최근 꽃게 성어기가 되자 또다시 우리나라 바다에 출몰하는 중국 어선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서해 NLL에 등장한 중국 어선은 하루 평균 20여척이 되었고 이달 들어선 하루 평균 100척, 최대 150여척이 넘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우리 해경이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섰지만 해경이 나타나기만 하면 북한 해역으로 도주해서 잡기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최근 북한에서도 중국 어선의 싹쓸이가 심화되자 북한 해군 경비정이 중국 어선에 총격을 가해 두 명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우리 영해를 침범해 어업을 하면서 우리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우리가 지금 더 조심해야 할 것은 문화적 침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중국 내 한류 열풍은 뜨거웠습니다. 특히 2014년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인기는 한류가 식은 일본 대신 중국이 대안으로 급부상했습니다. 결국 중국 내 한류 열풍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고 한국 상품과 한국 관광은 중국에서 최고왕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2016년 사드 보복으로 중국 내 한류 컨텐츠들을 단숨에 몰아냈습니다. 이후 한류는 중국과 일본을 넘어 전 세계를 겨냥하기 시작했고 결국 한류는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로 확산되며 한국의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국은 숟가락을 얻는 것을 넘어 빼앗으려 했습니다. 동북공정으로 한국의 것이 자신들의 것이라 주장하는 것과 동시에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와 한류를 만들어내는 한국 시장에 침투하려 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최근 문제가 된 조선구마사였습니다. 조선구마사는 역사 왜곡으로 분노를 사며 끝내 폐지가 되었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텐센트에서 1000억을 투자받은 JTBC 작품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최근 한석규와 정유미가 출연하고 JTBC 스튜디오가 제작 예정인 아침이 밝을 때까지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중국 작가 쯔진천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여 시진핑 치적을 드라마한다는 논란으로 뜨거워졌습니다. 쯔진천은 홍콩경제 지지 웨이보에 좋아요를 누르고 홍콩 독립을 지지하는 이들에게 멍청한 감독 작가라며 누구인지 폭로하고 싶지만 이것 또한 폭력적이고 부당한 접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그는 웨이보에 홍콩 독립 운동하는 건 어떤 사람들이지? 그들이 매일 말썽을 피우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제대로 된 직업이 없을 것이다. 주변에 그 게으르고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혁명가가 되겠다고 말하는 것을 상상해보면 너무 허튼 소리 같다며 홍콩 독립운동자들을 비난했습니다. 특히 공산당의 색이 진한 황구시보에서 진행한 작가 인터뷰에서 2013년, 2014년 중국에서 일어난 사법개혁을 정의롭다고 표현했는데 이 개혁은 시진핑이 주도한 사법개혁이었습니다. 즉 쯔진천은 시진핑의 치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는데 국내에서 그의 작품이 드라마로 제작된다는데 큰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또한 JTBC 스튜디오가 제작해 오는 6월 첫 방송을 앞둔 설광에 대한 논란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설광은 민주화운동 당시 난파된 북한군 간첩을 주인공으로 하며 여대생과의 사랑을 그린다고 했는데 여기 안기부 팀장을 원칙적이고 열정적이며 대쪽같은 인물이라고 하면서 수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민주화운동 정신을 훼손하고 왜곡시킨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JTBC 측이 이 드라마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자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 드라마를 촬영 중지해달라는 청원에 13만 명이 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논란은 사실이 아니랬던 설광화 제작진은 최근 드라마에 고량주를 먹는 장면을 넣는다며 중국 측의 협찬을 요청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1987년 6월 서울에서 중국 고량주를 마셨냐며 비난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중국 자본이 침투되어 만들어지는 한국 콘텐츠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반대로 중국 자본을 거부한 사례가 부각되면서 큰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투바 엔터테인먼트와 시너지 미디어가 제작한 한국의 애니메이션 라바입니다. 라바는 시즌 1, 2가 성공하면서 중국 제작업체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국 제작업체는 거액의 돈을 주고 회사를 사겠다며 지속적으로 연락했으나 라바 제작사는 지속적으로 거절했습니다. 이후 라바는 당당히 중국의 로열티를 받고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은 최근 조선 구마사 논란과 비교되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매체와 인터뷰에서 김성훈 감독은 킹덤의 소품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김성훈 감독은 넷플릭스 측에서 처음에 포스터 콘셉트 아트를 짜왔을 때 정말 깜짝 놀랐다며 소품을 다 일본 혹은 중국 것을 가져왔다라고 회고했습니다. 이때 김성훈 감독은 우리의 이미지가 이렇게 받아들여지는구나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책임감과 사명감이 생겼다며 한국적인 매력을 서사에서 잘 보여주고 싶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라바나 킹덤과 같이 한국의 창의력과 고유의 역사를 담은 오리지널 컨텐츠들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번 조선 구마사 사건이 오히려 잘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제 우리 국민들은 중국 자본으로 만들어지는 콘텐츠를 경계할 수 있게 되었고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는 동북공정을 막을 수 있는 눈이 생겼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